안녕하십니까,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벌써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인 것 같아요. 22년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지났죠. 우리나라는 또 구정을 세다 보니까 이렇게 2022년 새해 시작 인사를 이렇게 구정해 드리게 됐습니다. 2021년 한해 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유튜버 구독자 만 명도 달성을 했고, 뭐 이것저것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안 좋은 일도 있었고, 좋은 일도 있었는데, 뭐 아무튼 재밌게 보낸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싶었던 뭐 홍콩, 대만, 일본 이런 쪽으로 구경을 많이 못간건좀 아쉽지만,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? 오늘 2022년에는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, 또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2022년에 본인이 사고 싶은 총이 있다고 하면은 꼭 구매를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에어소프트 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, 리뷰를 예전에 한번 찍었는데 이렇게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고,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KWA, 대만에서 산 거예요. KWA, KSC죠. KSC. TP9이라는 제품이에요. MP9과 이렇게 수직 손잡이가 이렇게 별도로 장착하게끔 되어 있고, 뭐 스톡도 교체를 했고, 뭐 소염기에 이런 식으로 장착한 총이에요.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애착이 가면서 소장을 하고 있는 가스 SMG 라이플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제가 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한해 동안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총꼭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, 내일 구정이죠. 내일 설날 용돈 많이 받으시고, 우리 청소년분들은 부모님한테 세배 인사드려서 용돈 많이 받으셔서 좋은 총 구매를 하시고, 성인분들은 조카들한테 용돈 많이 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2022년 한해 동안 나쁜 기운을 날려버리라고 시원하게 연사를 날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.